안녕하세요. 스토리 팩토리 스토리 공장장 박한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천혜지기 우정입니다. 오늘 주제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을 소환하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은 조선시대의 그 실학의 대표자였던 담원 홍대영과 그다음에 중국 청나라 시대의 문인이었던 철교, 엄성 이 두 사람을 오늘 저 이야기의 주제 속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18세기 조선 후기에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그런 학문적인 계파를 이제 우리는 북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주도적인 북학파 인물은 연암 박지원, 또 초정 박재가, 담원 홍대용, 이계 홍양호, 영재 고운당 유득공, 그 다음에 형암 이덕무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북학파의 북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나라의 기술을 비롯한 그 물질적인 면을 수용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학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들 북학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주도적인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담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학은 유교의 지나친 사변적이고 또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 학문의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 청나라의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선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소위 개혁적인 사람들의 학문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그리고 또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언급하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명나라와 조선의 이 관계를 언급하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조선은 소중화를 자처했습니다. 예, 중화는 어디입니까? 예,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명나라였습니다. 예, 중화는. 명나라가 청나라의 그 망한 뒤로는 조선 사림 유학자들은 그 청나라를 나라로 취급하지 않고 오랑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서 조선을 살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배신하고 청나라를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유림 유교학자들의 흐름이 계속 쭉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조가 이어져 오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의리도 좋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가봐라. 외국에 가봐라. 응? 청나라에 가봤냐? 청나라에 가봐라. 얼마나 부강하고 응?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가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응? 그러니까 이 북학파 학자들이 지식인들입니다. 이 북학파 학자들 지식인들이 청나라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시작하고 변화가 이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중국의 등소평 알죠? 예. 그 등소평이 개혁을 지향하면서 그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예. 나는 검은색의 고양이든 흰색의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은 나는 그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예? 최고라고 생각한다. 예? 검은색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검은색 흰색이 중요하지 않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은 그 고양이가 최고의 응? 고양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등소평이 개혁을 지향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국 이 등소평의 이 말은 뭐가 됐어요? 실용주의를 뜻하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북학파들은 우리 조선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명나라면 어떻고 청나라면 어떻습니까? 집어보면 당시 그 사림들은 유림 사림들은 그 이율 배반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청나라에 사은사를 보내서 이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전부 헌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배타적인 선택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어떤 기념일 때 청나라에 사은사 보내서 온갖 진귀한 물품들 잔뜩 가져가서 전부 헌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배타적인 선택을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담원 이제 홍대용이 1766년에 그 사신단의 일원으로 이제 중국에 갑니다. 중국 청나라, 청나라에 가죠. 당시 청나라의 수도는 북경이었습니다. 북경 이전에 수도를 이제 연경이라고 불렀었죠. 청나라가 되면 이제 북경으로 바뀌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북경은 이제 베이징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징을. 예. 그곳에 이제 그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북경에요. 청나라 북경에 이제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리창이라는 곳은, 그 중국의 각종 고서적과 또 아주 오래된 옛날 뭐 아주 잡다한 여러 가지 그 골동품들이 아주 즐비하게, 이게 준비되고 매매하고 판매 뭐 이런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유리창이었습니다.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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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담원 홍대용은 항주에서 과거를 치르러 북경에 온 철교 엄성을 만나게 되고요. 그와 이제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한눈에 반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굳이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성 간에도 뭔가 굉장히 그 인상이 너무 좋아서 가슴을 철렁거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동성이지만 서로 만났을 때, 야! 내가 저 사람과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동성 간에도 뭔가 굉장히 인상이 좋아서 이 가슴을 철렁거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딱 보고 첫눈에, 야, 저 사람과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동성 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지식인들 사이에 뭐 학문을 논하는 자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홍대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 담원 홍대용도 철교 엄성을 만나자마자, 만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야, 저 사람과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천의 지기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천혜지기, 뜻, 아시죠? 예, 천혜지기. 천혜지기란 아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알아주는 이제 각별한 친구를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만리, 이만리, 삼만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서로를 알아주는 그 애틋한 각별한 이제 친구를 가리켜서 천혜지기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천혜지기란 말은 이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 고문서에는 그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그 성어입니다. 천혜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유리창에서 이제 만나자마자 뜻이 잘 통하고 또 의기투합이 금방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만나자마자 네, 고서적을 뒤지다가 아니면 뭐 골동품을 구경하다가 이제 서로 고개를 돌리면서 짠 하고 이제 마주쳤겠죠. 네. 그리고 잠시 대화를 하고 뭐 이제 소통이 잘 됐겠죠. 그래서 의기투합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고 합니다. 다만 홍대용과 철교 엄성이 유리창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대용과 엄성은 그 북경에서 며칠 동안 함께 보내면서 서로 이제 학문을 논하고 또 세상살이를 논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의형제를 맺은 두 사람이 북경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남긴 글을 한번 음미해 볼까요?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담원 홍대용은 엄성에게 저런 글을 남겼습니다. 담원, 한번 헤어지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죽어 지하에서 만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세. 예, 참 멋진 말이죠. 예. 다음은 이제 이에 엄성이 이제 홍대영에게 답한 글이 있는데 또 이 글은 아주 또 더 대단한 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엄성,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오늘을 잊지 말세. 참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여기 투합에서 의형제 맺은 두 사람이 나눈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오늘을 잊지 말자. 그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잊지 말자. 참 이 두 분이 이 북경에서 헤어지면서 이 남긴 말이 참 멋있습니다. 정말 그 깊은 우정이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의기투합을 잘했고 또 의형제로서 깊은 정을 나눴으면 이런 말을 남기고 헤어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남녀간의 그 연인 사이에도 하기 힘든 그런 얘기 말이 아닐까요? 근데 한데 이 친구 간의 이 우정을 느끼고 가슴에 채워졌으면 얼마나 가슴에 채워졌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각자 철교 엄성은 항주로 돌아가고 그 이제 담은 홍대웅은 이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고향 항주 한양으로 돌아와서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제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지가 한번 도착하려면은 이게 굉장한 시간이 아니 여러 날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 편지를 한번 보내면은 이 1년 2년이 걸려서 도착하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한번 써서 딱 중국으로 뭐 청나라로 보내면은 그 편지를 상대가 받기까지는 이제 1년도 걸리고 어떤 때는 2년도 걸리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북경 말고 그러니까 당시 그 담원 홍대웅이 있던 한양과 철교 엄성이 있던 항주와의 거리는 8,000리였습니다. 8,000리. 8,000리를 킬로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2킬로가 5리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몇 킬로인지.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뭐 수없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긴 먼 거리니까. 뭐 지금이야 뭐 배도 타고 가고 뭐 비행기도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럴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뭐 북쪽에 그 압록강을 건너서 또 북경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항주로 편지가 이제 배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진정한 우정의 힘이라는 것은 그 거리를 생각지 않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우정의 힘은 거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홍대웅과 엄성은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홍대웅에게 편지가 도착하는데 어떤 편지냐? 바로 그 철교 엄성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편지가 홍대웅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풍토병이라는 문화는 이제 풍토병은 학질이라고 합니다. 학질. 학질을 아시죠? 학질. 학질은 일종의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된 이제 말라리아. 그리고 이 말라리아는 왜 생깁니까? 모기입니다. 모기. 예. 모기에 물려서 학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학을 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가 막 진절머리 날 때 학을 띈다 학을 띄어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학을 띌 정도로 아우 무섭고 아우 진절이 치고 아주 징그럽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학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학이라는 학을 띈다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학질 말라리아는 또 뭡니까? 아프리카의 최대의 적이 아닙니까? 아프리카 최대의 적은 지금도
말라리아입니다. 열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이제 바로 그 말라리아라는 거죠. 말라리아. 아, 여러분 혹시 그 이런 사자성어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당남거철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당남거철, 당남거철. 이 당남거철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 분수를 모르고 이 강적에게 그 반항하는 그런 이제 그 교만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남거철이라고 하는데 그 당남거철이 나온 것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 제나라 때 이제 장공 그 임금이 이제 수레를 타고 사냥을 가는데 사마귀가 그 수레를 못 가게 수레 앞에서 아주 교만하게 다리를 사마귀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를 앞발을 딱 들고 이 수레 바퀴를 멈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게 사마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이제 당남거철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남거철 하면 이제 사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귀 얘기를 이제 이 당남거철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만약에 그 임금의 수레 앞에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다리를 딱 올리고 수레를 막으려고 했던 그 사마귀와 그 모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사마귀하고 모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중요한 핵심은 모기는 바로 그 첨단 무기도 물리친다는 겁니다. 첨단 무기도 물리쳤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아시잖아요. 네. 저는 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으로 공부하고 뭐 그래서 알지만은 그 베트남 전에서 어쨌거나 그 미군이 엄청 혼났잖아요. 네. 거기서 미군들이 이제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전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그 전투 장소인 열대 우림에 있던 그 모기였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에 있던 모기가 그 가장 그 미군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왜냐? 이 미국 군사들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 저도 이제 뭐 기록도 찾아보고, 얘기도 듣고 해보니,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그 힘이 없답니다, 힘이. 힘을 전혀 못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설사냥 쭉쭉쭉쭉쭉 설사하고 또 막 땀 지룩대로 흘리고 또 얼굴도 하얗게 미라처럼 이제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체력이 점점 고갈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삐쩍 말라서 이제 앓는 채로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이 말라리아 합질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약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예방접종을 하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열대지방에 이제 가지만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는 이제 그 처방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기가 바로 첨단 무기를 물리쳤다는 거죠. 첨단 무기를 이긴 게 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남거철 이야기를 했는데 당남거철의 사마귀를 모기로 바꿔놓으면 임금이고 뭐 꼼짝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고요.
이제 함주와 한양으로 홍대영과 엄성이 편지를 주고 갔다가 이제 철교 엄성이 목에 물려가지고 합질에 걸려서 풍토병이 걸려서 이제 그 풍토병이 합질이 돼가지고 처음 말라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죽었다는 편지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담은 홍대영에게 전달된 겁니다. 홍대영이 그 철교가 엄정이 죽었다는 이제 편지를 읽고 엄청 슬퍼한 거죠. 슬퍼했겠죠. 네.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고 또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서 같이 학문도 논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 애간장 녹이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소식으로 온 거죠. 그 당시에 철교 엄성의 나이는 36세, 36이었습니다. 아주 36이라는 짧은 나이에 그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천혜직이었던 엄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오랫동안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홍대용은 그 엄성의 죽음을 이제 애통해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엄성을 위한 제문과 편지를 써서 이제 인편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 제문과 편지를 인편으로 써서 이제 붙였는데 그 제문과 편지가 함주의 그 엄성의 집까지 도착하는데 15개월, 15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3개월 뒤에 이 편지가 이제 엄성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당시 엄성이 죽은 지 2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엄성의 2주년 이제 제를 지내는 그러한 날에 이 편지가 또 마침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뭐냐, 엄성은 1767년에 사망을 했고 그 담원은 이제 다음 해인 1768년에 이제 그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담원이 이제 제문과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69년 엄성의 2주기 때 이제 그 담원의 제문과 편지가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엄성의 이제 가족과 조문객들이 담원의 편지를 읽고 모두 이렇게 짠하니 울었답니다. 이게 담원의 편지가 엄성의 가족과 그 조문객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문객들이 두 사람을 놓고 얘기한 것은 뭐냐. 크, 우정을 하늘이 아는구나.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면서 아주 몹시 부러워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우정을 하늘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침 담원의 편지가 그 엄성의 2주기 제사 때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이제 바로 이 우정을 하늘이 아는구나. 하늘이 맺어준 거라면서 몹시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두고 천혜직이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천혜직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데요, 이 철교 엄성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대를 이어서 계속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석교라고 합니다. 돌석자를 써서.
뭐냐, 그 석교라는 말은 예, 돌처럼 변하지 않는 이제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상대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대를 이어서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석교라고 한다. 석교란 무엇이냐? 돌처럼 변하지 않는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 엄성의 아들이 있었는데 엄성의 이제 아들은 이름이 엄앙이라고 합니다. 엄앙. 이 엄성의 아들 엄앙이라는 사람이 그 담원 홍대용을 그 백부라고 칭했답니다. 백부라고 불렀답니다. 백부라고 칭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한양 담원 홍대용에게 이제 보내온 거죠. 그래서 그 엄성의 아들 엄앙이 홍대용을 백부라고 불렀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엄성에게는 그 주문제라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문제라는 사람은 그 엄성이 남긴 그 철교 유집이 있는데요. 철교는 이제 엄성의 호입니다. 예. 이 철교 유집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홍대웅에게 이제 보내왔는데, 뭐 철교 유집은 뭐였어요? 장문의 편지가. 그러면 이제 엄성이 죽기까지의 정황, 이 과정을 이제 그 담원 홍대웅에게 철교집과 철교유집과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거죠. 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보이시거든요. 이 엄성의 친구 주문지라는 사람이 그 엄성의 일대기를 엮어 이제 철교유집과 장문의 편지를 써서 한양으로 이제 담원 홍대용에게 이걸 붙였는데 이 우편을 10년 만에 받아봤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만에 10년 만에 받아봤대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편지를 10년 만에 받아봤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토픽감이라는 거죠. 해외 토픽감. 그렇죠. 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10년 만에 받아봤다니. 그럼 이제 그 주문제가 보내준 이제 철교 유집에는 철교 유집에 바로 담은 홍대웅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엄성이라는 사람이 드로잉 스케치로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막 청나라 북경에서 만나서 같이 지내던 그 모습을 자신의 철교 유교집에 그 담원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담원 홍대용이 한양에서 철교 유집을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뭐 대단한 우정이죠. 예. 얼마나 우정이 깊었으면 그 친구의 형상을 초상화를 다 그려가지고 자신의 문집에 그려 넣었겠습니까? 대단한 우정이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띄워줄게요. 이 초상화가 바로 그 철교 엄성이 그린 그 담원 홍대용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초상화의 그 담은 홍대용의 얼굴을 딱 보면은 좀 진지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그 자세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 겸손해 보이고 대단히 겸손해 보이고 이 초상화의 그 진지함과 겸손함이 묻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성의 친구 주문재가 보낸 편지 속에 그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엄성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그 홍대영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문재에게. 1767년 여름 엄성이 풍토병에 옮아 가을이 되더니 학질로 발전하였다. 그건 이제 다 나머지 얘기는 중략하고 병이 위중하던 저녁이었다. 이불 쪽에서 그대의 편지를 꺼내더니 나더러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읽기를 마치자 그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불 속에서 그대가 선물한 먹을 찾아 고향을 아껴 취해 향기를 맡고는 이불 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때 이미 손은 떨리고 기운은 치받고 눈은 감기고 입은 옆으로 벌어져 거의 지탱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친구 홍대영을 그리워하면서 홍대영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친구인 주문자가 홍대영의 편지를 읽어주니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엄성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왠지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참 짠하네요. 예, 슬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불 속에다가 다만 홍대영이 북경에서 그 엄성에게 선물로 준 그 묵향 먹 이것을 이불 속에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향기가 없으니 친구의 냄새가 없으니 그 대신에 이 묵향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묵향을 맡고 홍대영의 채취 대신에 이 홍대영이 선물한 묵향의 채취를 맡고 향기를 맡고 이걸 다시 이불 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 남녀간의 사랑도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엄성의 손은 떨리고 기운은 이제 뭐 치받고 이미 눈은 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도 이제 중심이 없으니까 이제 흐트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이 친구 홍대웅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우정이 정말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상상이 납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다 보입니다 눈에. 예, 얼마나 우정이 깊었으면 이 홍대웅이 선물한 묵향을 맡으면서 세상을 떠났겠어요. 그리고 이 엄성이 죽은 다음에 그 엄성의 관 속에 그 엄성의 형이 이제 엄과라고 하는데요. 그 엄과라는 형이 그 동생의 관 속에 홍대웅이 선물한 묵을 함께 넣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담은 홍대웅도
오래 살지는 못했죠.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3, 50세, 53살에 이제 당원 홍대원도 사망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시작파 하면 또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박지원이가 담원 홍대용이 죽었을 때 이 임종 소식을 박지원이 함주에 있는 그 엄성 가족에게 그 편지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도 주고받고 뭐 글도 주고받고 메일로 뭐 금방금방 소통하고 뭐 카톡으로 문자로 뭐 그냥 일총은 뭐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 8천리나 떨어진 이 지리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8천리나 떨어진 당시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정말 대단한 우정이 아닙니까? 예. 정말 대단한 우정이죠. 예.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진실하고 깊은 묵향처럼 극해서 너무나 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당시의 주변 지식인들, 인물들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더 빛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의리 또 인간의 힘이 보여주는 그 본보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의리, 인간의 힘이 보여주는 본보기의 정수.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아름다운 교유, 우정 이러한 것을 과연 현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담원 홍대용과 철교 엄선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한양과 항주 간의 이 오고 간 아름다운 그들의 우정과 이 교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 많은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그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아시죠?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비유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였고 세속의 인심이잖아요. 그게.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세속의 인심이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내 비유에 맞춰주면 좋아하고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세속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거나 현재나 인간관계는 그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교수님께 드린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인간관계는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와의 우정 관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합니까? 또한 그 우정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조선의 담원 홍대용과 중국의 철교 엄성의 이 우정의 진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또 현대인들의 우정을 진찰해보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제가 스토리 팩토리의 이야기의 주제로 제가 그 소환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정이란 친구 또는 자기 사이의 의리나 도리를 가리키는 거죠. 홍대웅과 엄상의 우정은 국경과 그 인종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세까지도 지속적인 의리를 지키고 나누었다는 점에서 더 높이 평가되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망한 그 사후 세계 후세까지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 후세에 의해서 계속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으면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서 그들의 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리도 함께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그 우정이 만들어지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소환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역사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이야기, 미래의 가치를 위한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